초대석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로스퍼. 인사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시청자님들 보고 계시는데 금방지게 지금. 녀석들은 발전기가 되면 뭉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로스퍼랑 같이 그 제 신곡을 녹음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네. 아, 그 약간 제가 안 해본 스타일이긴 한데 뭐... 그럼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욕을 하면 더. 지원아, 너도 나와도 되냐? 응. 뮤데아 채널에 나와도 되냐? 응? 저희 뮤데아 탈주 닌자 아른입니다. 아른. 혹시 뮤데아로 돌아오실 계획은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작업을 해야 들어가죠. 작업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한테 맡겨주시든가 그러면은. 아, 일단 나랑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네, 저희 뮤데아 전 뮤데아 멤버 아르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세 명은 오늘 녹음을 위해 김포대학교를 찾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김포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네. 그 쓸만한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브이로그라서. 네, 이 영상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말 갖다 쓰는 거지. 뭐 일단 녹음을 하기는 하는데. 아, 그거 찍으면 되겠다. 아, 지금 아르니가 뭘 쓰고 있네. 네, 지금 열쇠를 빌리기 위해서 저희 그럼 녹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열쇠를 빌리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열정은 막을 수 없다. 우리 지금 막내가 고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형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 응. 그지. 야, 이거 손떨림 방지 오죠? 한번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로드석입니다.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00년도인가? 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죠. 그때쯤에 제가 그 비보잉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비보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녀석이 암컷을 유혹하는 구애의 춤을 시작하는군요. 저거 재밌게 해줘. 응? 유혹해. 네. 뭐 할 게 지금. 지금 뭐 대기를 해야 된다네요. 저희가 써야 되는 곳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좀 이랬던 스케치를 좀 다시 해보다가 가이드도 좀 따보고. 잘 찍었어. 아, 저 그냥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 한 번에 다섯 칸 올라가기. 한 번에 다섯 칸 올라가기. 잠깐만. 어떻게 알아? 한 번에 다섯 칸 올라간다고? 계단 한 번에 여섯 칸 올라가기. 얘 영상 못 쓸 것 같지. 이거 커트. 노잼이라서 영상 안 쓰기로 했고요. 네. 자, 이제 킴포 유니버시티에 왔습니다. 킴포 유니버시티. 그냥 그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학교가 굉장히 넓고요. 약간 신식이네요. 우리 집보다는 조금 네 넓은 것 같은데. 이제 지은 지 10년이 좀 넘어갔고요. 나랑 비슷하네. 나도 이제 태어난 지 10년 차 돼가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지? 보십시오. 키 큰 녀석도 구애의 춤을 추는군요. 너무 멋있어. 공룡입니다. 너무 멋있어. 말하신 분들 영원히 뺏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녹음실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르님. 오늘 안녕하세요. 녹음 잘 받아주실 거죠? 아, 네. 네. 로스퍼님. 네. 테스트 녹음할 거니까 노래 한번 오토튠 입히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빨리 녹음 받아줘. 안녕, 뮤데아. 좋은 걸. 아래씨 녹음했나요? 아니요. 아니 왜 녹음을 올리고 꺾든가. Lost on the track 한번만 해주세요. Lost on the track. Yeah. 이게 더 잘 들어가겠지? 한 녀석은 노래로 암컷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봄이고도 나이도 내 방에 쌓이는 눈 복학하기 싫어 엄마의 머리는 뭐... 네, 데이 2.